경기 시작됩니다. 1회전 3분 이제 시작됩니다. 장태성 그리고 박진성. 박진성이 이제 홈코너고 장태성 선수가 청코너인데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그리고 앞선 경기 우동규 선수가 승리를 거두는 장면 아주 잘 지켜봤을 텐데요. 네, 박진성 선수도 관록 있는 선수예요. 네. 네, 과거에 국가대표팀을 지나왔고 지금은 국내 대회를 안 뛰고 있지만은 저 선수도 얼마든지 대표 다시 복귀를 해서 올림픽을 네.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선수입니다. 지금은 따로 포인트가 있는 동작은 아니었습니다. 박진성 선수 힘이 장사입니다. 저 선수. 네. 사실 85kg급 이상은 모든 선수 거의 장사가 아닐까 싶어요. 레이 파워가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는데 노련하기도 하고 네. 한동안 부상에 시달린 선수가 바로 박진성 선수인데 네. 한번 봐야죠 이번 경기를. 사실 이 레슬링 과정에서 뭐 크게는 무릎이나 또 어깨 쪽에 부상이 많이 오지만 또 손가락 쪽에도 부상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손가락, 무릎, 발목. 네. 그래서 선수들은 시합 경기 들어가기 전에 항상 몸을 잘 풀고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어제 개최량 직전까지도 선수들 몸 푸는 모습을 보면 마치 육상 선수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많이 뛰어다녔습니다. 19개 다툼. 1회전 1분 20초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패시브 하나 얻죠? 그렇죠. 지금은 자, 지금 초이스는 박진성 선수가 파트를 공격을 초이스했습니다. 이제 환경건담 코치진도 방어에 신경 쓸 것을 주문하고 있는데요. 지금의 잡는 자세는 안목 공격으로 가죠. 네, 안목 공격. 김현우 그렇지요. 선수가 이전에 보여줬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돌리기로 들어갑니다. 박진성. 하지만 공격이 되지 못했어요. 2점 따고 완벽하게 잡지를 네. 못했어요. 하지만 일단 돌아왔던 것으로 판정이 나면서 장태성 선수는 거기서 잡아줬어야죠. 네. 박진성의 2점은 선언이 됐습니다. 여기서 돌아갔다는 판정. 그렇게 2점은 선언됐습니다. 그 이후 동작은 그렇죠. 실린자가 들어오죠. 네. 예. 2점을 실점을 하면서 선수가 안 받겠다. 아, 그렇죠. 네, 자기는 본인이 인정을 하겠다. 인천 환경공단에서는 이제 챌린지 코치진이 세컨이 선언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또 선수에게 한번 동의가 그렇죠.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 동의를 받아야죠 선수한테. 본인이 네. 선수 본인이 내가 인정을 못 하겠다 하면 되지만 네. 인정을 하겠다 그러면 선수가 안 받을 수 있습니다. 선수가 또 그 장면을 또 넘어가거든요. 다시 한번 넘어갔고 이번에 오히려 볼... 뒤쪽에서 장태성이 들어갑니다. 2점을 뺏기고 2점을 땄습니다. 네, 지금 점수 6대2. 지금의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또 앞서 나갔던 박진성, 하지만 장태성도 점수를 포인트를 가져갑니다. 점수 6대2. 전 박진성 선수 힘이 좋습니다. 여기서 꺾였습니다만 다시 한번 장태성이 공격에 들어가면서 점수를 2점을 가져갔었습니다. 지금 박진성 선수가 좀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허리에 네. 무리가 온 것 같아요. 안목 잡고 돌리다가 브릿지를 하는 순간 허리에 무리가 온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 브릿지 동작에서는 참 허리에 이제 무게 중심 많이 쏠리다 보니까 무리가 갈 텐데요. 과거에도 허리를 다친 선수거든요. 네. 예, 수술까지 했던 선수입니다. 박진성 선수가. 아직 2회전 남은 시간 53초. 하지만 점수는 박진성 선수가 4점 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챌린지가 들어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은 이제 장태성 선수도 챌린지에 동의했습니다. 그렇죠. 어떤 부분에 챌린지에 들어왔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박진성 선수가 돌릴 때 완벽하게 잡았다고 인정이 되는 거죠. 네. 일단 이 전에 상황에서? 그렇죠. 돌아가죠. 돌아가면서 여기서 제압을 하죠. 여기서 다시 잡죠. 그렇죠. 예, 여기서 점수를 안 줬다는 얘기죠. 네.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챌린지가 들어왔고 그 부분에 대한 비디오 판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태성 선수가 이 전에 챌린지는 본인이 거부하면서 이제 진행되지 않았었는데요. 본인도 이번
장면은 아쉽다 네. 하고 판단했던 모양입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53초이기 때문에 이 챌린지의 결과에 따라서 또 큰 변화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세히 여기서 돌리죠? 네. 돌리면서 이점이 나왔어요. 나왔고 여기 상대방을 장태 선생이 올라탑니다. 자. 예, 여기서 2점이냐 아니냐. 그렇죠. 2점을 주면은 6대 4가 되고 안 주면은 7대 2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7점을 받고 나서 그게 점수 주심이 좀 점수 낮다 하면은 네. 또 벌점을 1점으로 그렇죠. 실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챌린지 자체도 이제 끝이 나게 되는데요. 아, 지금은 인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그렇죠? 장태성 선수가 한 점을 더 받게 됐고 점수 6대 3이 됩니다. 남은 시간 53초. 일단 장태성 선수 입장에서는 이 챌린지가 먹혔다는 부분, 이 심리적인 부분과 동시에 점수 차를 좁혔다는 것, 남은 시간 분명히 뭔가 반전을 노릴 수 있겠습니다.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아 있거든요. 네. 박진성 입장에서는 오히려 쫓기는 입장이 되고 있는데요. 점수는 3점 차. 남은 시간은 이제 30초가량 남아있습니다. 박진성 선수는 워낙 노련한 선수이기 때문에 잘 방어를 할 겁니다. 아, 지금 체력적인 면에서 좀 밀리는 것 같아요. 네.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이 체력적인 부분에 장태성이 조금 더 앞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머리 부딪혔죠. 아, 지금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장태성 선수. 지금은 의문을 부르고 있는데요. 이 사실 치열한 어깨 다툼이 있다 보니까 코피나 뭐 입 안에 피가 터진다거나 그런 장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경기장 외에는 항상 의무가 대기를 하고 네. 있어야 됩니다. 남은 시간 이제 15초. 장태성 입장에서 이 찬스를 살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박진성은 버텨야 되는데요. 계속 공격을 하려고 상대방을 압박을 하고 나가고 있어요. 남은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으면 노 포인트. 그렇죠. 위스크 레슬링이라 해서 저거는 이제 기술을 썼지만은 땀에 의해서 빠진다든가 네. 그러면 다시 스탠드가 돼서 다시 경기를 다시 섞여가 되게 되었습니다. 경기 이렇게 종료됩니다. 박진성이 장태성을 상대로 6대 3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마지막에 쫓아갔던 것으로 보이는 1회전이 끝이 나게 됩니다. 자, 마지막에 쫓아가고 있었는데요. 일단 장태성 입장에서는 이 챌린지가 정확하게 들어갔다는 부분이 확실히 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진성이 초반에 이 점수를 많이 쌓아갔었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1회전에 네. 왜 저걸 안 받았을까? 저 득점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그렇죠. 있었거든요. 세컨에서는 그런 걸 정확히 보고 던지거든요. 네. 네. 결국 이 챌린지 부분이 이 선수에게 큰 변화를 줄, 경기의 큰 양상에 변화를 줄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점수를 이르냐 따르냐. 네. 승과 패를 좌우할 수가 있는 그렇죠. 그런 챌린지인데 안 받은 게 좀 아쉽네요. 이제는 비디오 판독 시스템이 정확하게 자리를 잡게 되면서 거의 사각지대가 없다 싶을 정도로 정확하게 봐주고 있는데요. 박진성이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2회전이 시작됐습니다. 장태성 선수는 자꾸 기술을 쓰려고 상대방을 계속 압박을 해나가고 네. 있어요. 자, 여기서 패시브가 선언되죠. 그리고 역시나 공격은 장태성이 본인이 파테르 공격을 초이스합니다. 과감하게 공격을 해줘야 되죠. 그렇죠. 아래쪽에 손은 모두 들어갔습니다. 서로 손을 맞고 마주 잡은 상황. 박진성 들립니다. 예. 들립니다. 여기서 점수를 따줘야 돼. 던져줘야 돼요. 장태성. 그렇죠. 다리가 나와야죠. 너. 다리가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자, 하지만 중심이 무너지네요. 본인의 목의 중심이 무너지면서 오히려 공격권을 넘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박진성이 2점을 더 추가하면서 점수는 8대 3. 자, 장태성이 드는 데까지는 성공했었는데요. 노련하게 방어하네요. 박진성 네. 선수. 들리면서 중심을 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상대방 중심을 무너뜨리면서 오히려 반격을 시도해서 득점을 하네요. 본인이 수비 포지션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득점으로 가져간다는 것 확실히 상대방에게 기를 죽일 수 있는 장면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죠. 그렇죠. 저런 장면이 자꾸 나오게 되면은 공격을 하지 못하게 되죠. 네. 예. 부담스럽습니다. 저런 공격을 하게 되면은 박진성 계속해서 흔들어 놓습니다.
잡아줘야죠. 장태성이 1회전 종반에는 분위기를 잡는가 싶었는데 2회전 들어오자마자 박진성이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점수가 8대 3까지 벌어졌습니다. 박진성과 장태성 치열한 어깨다툼 밀착시켜줘야죠. 그렇죠. 화면에서도 보듯이 땀이 많이 나 있어요. 네. 그만큼 선수들이 5분, 지금 5분이 지나고 있는 현재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보는 사람들은 재밌지만 경기라는 선수들 호흡 많이 찰 겁니다. 네. 게다가 이제 어제 개체량까지 하면서 사실 선수들이 뭐 체중 감량을 또 해야 되는 선수들은 정말 힘들 텐데요. 그렇죠. 이런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6kg, 7kg라든가 네. 감량을 많이 합니다. 리스인 선수들이. 정말 극한의 체력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30초. 장태성 입장에서는 좀 큰 기술이 하나 들어갈 필요도 있겠는데요. 공격을 자꾸 시도를 해줘야죠. 네. 그러면 노련하게 박진성이 계속해서 버텨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진성 그리고 남은 시간에 조금씩 보내면서 이제 남은 시간에 10초 박진성 선수 자세를 낮추니까는 장태성 선수는 공격할 게 없어요 지금요. 그렇죠. 네. 이제 종료됩니다. 박진성이 1회전 후반부에는 조금 다소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2회전에 본인의 노련미를 뽐내면서 점수는 8대 3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로써 박진성 선수는 앞선 경기 승자인 우동규 선수와 이제 준결승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경기 확실히 초반에 자리 잡았던 것이 확실히 큰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박진성 선수가 아 여기서 결국에는 이 챌린지를 받지 않았던 부분 조금의 아쉬운 장면은 그렇죠. 분명히 있습니다. 특정과도 연결될 수가 있었어요. 네. 이후 챌린지도 분명히 들어갔습니다만 아쉽게도 진행이 되지 못했고요. 경기가 이대로 종료가 되면서 승리를 박진성 선수가 가져갔습니다. 자 바로 다음 경기는